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종교 알아야 바꾼다 2회. 오늘도 양이삼 목사님 모시고요. 오늘 아주 제목이 셉니다. 목사들을 믿지 마세요. 돈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양이삼 목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들한테. 네, 우리 스타트업 회원님. 그 인사도 인사지만 이 회원 가입을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입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네. 가입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가입해 주셔서 우리 그 시사타파 그리고 개국본이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곧 자동이체 그 회비 납부는 수요일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고, 저희 개국본 이제 전화도 수요일 날 설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어떻게 해요? 문의는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회죠, 벌써. 네, 네. 일단 2회를 떠나서 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늘 숙제를 드리고 있는데 네. 민주시민 촛불교회 진행은 어떻게 좀 알아보고 계세요? 그럼요. 그 일단은 네. 중요한 거는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 교회 민주시민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그럼 신은 교회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정관이라든지 회원 확보라든지 네.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 작업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진행되시면요. 네. 항상 저희가 무엇보다도 나서서 네. 이제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갈 수 있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목사들을 믿지 마세요. 네. 네, 돈의 신. 네. 뭐 제목이 셉니다. 돈에 환장한 목사들. 아, 네, 제목이 셉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목사들을 좀 정의를 해봤어요. 도대체 목사가 뭐냐? 목사. 예.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의 목사의 의미 말고 네. 지금 우리 사회에 비춰지고 또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니 네. 이건 진짜 그 돈에. 돈에 환장했다고 해야 될까? 돈에 환장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목사들을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렸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면 네. 허권 날 11조 내라. 네, 네, 네. 심지어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부부가 갔대요. 부부가 교회를 갔는데 둘이 연봉이 얼마예요? 그러더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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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놓고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빠갖고. 아, 왜 교회를 왔는데 연봉을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연봉 얼마 부부가 돈을 같이 벌면 11조를 그거에 맞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강요를 하더래요. 그럼 네. 기가 막혀갖고 그 교회를 갈 다시는 가기 싫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돈 달라는 소리를 대놓고 그렇죠.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게 남이 돈 버는 거를 달라고 네. 이만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남한테 받을 돈도 아닌데, 너 돈 벌잖아. 왜 돈 안 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포장하기 좋은 거 아닙니까?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결국 너 좋자고 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 그게 뭐냐면요. 뭘 조장하냐면, 이건 뭐 하나님이 그, 저희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네가 돈을 넣으면 이만큼 나올 거야 이게 11조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네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거니까 더 많이 되돌려서 줄 거니까 해 이건데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도 그냥 사기네. 그러니까 제가 늘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종교 사기꾼이다. 네. 원래 그 11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슨 구약에 있죠. 구약에? 구약에 제일 처음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성경이 아주 그 미지의 인물 중 하나인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뭐 구약 같은 그 이스라엘의 구약 사회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대신 신정 국가에서 세금 대신 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네. 야, 참. 근데 우리 목사님이 주명한 것은 이렇게 돈을 대놓고 달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헌금이나 11조는 검증 위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엄청난 11조를 냈어요. 봉투에다가 네. 내잖아요. 네네. 그거를 목사 혼자 뜯어요? 아니면 몇 명?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죠. 몇 명에서 설마 개봉은 누가 합니까? 그 재정 장로, 큰 교회의 경우에는 재정 장로가 있고. 네.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장로는 남자다. 네네네. 네. 재정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 네. 그리고 보통 그런 그 투명한 교회들은, 혼자서나 몇 명이 하지 않고, 한 서너 명 정도가 항상 그, 이렇게, 그, 함께 합니다. 그럼 서너 명만 부패하면 그냥 지네끼리 알아서 해먹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네. 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그렇게 법을 갖다 들이미는 순간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해라고 접근할 수도 있고 예.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정도로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실은 이제 목사가 거의 많이 주도하는 거의 독재처럼 하는 교회들이 실은 많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로 그런 경우에서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 많은 케이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궁금한 게 목사님, 네. 목사님들도 월급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형 교회 목사 월급과 개척교회 목사의 월급이 다르나요? 어떤 연봉제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는요. 네, 연봉제 꽁 잡는 게 매입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아. 그러니까 큰 교회는 많이 받고 적은 교회는 자기가 자기 능력껏 되는 구조예요. 아, 그리고 신도 그러니까 대체로 만약에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예요? 거기는 연봉이 중요하지 않죠. 그냥 뒤로 해먹는 게 뭐 더 많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억 단위인가요? 그런 분들은? 그건 뭐 뛰어넘을 거고요. 그래요? 조용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시끄러웠던 몇 년 전에 시끄러웠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승복음교회 각 지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면 강연료를 받아요? 몇 억씩을 설교만 하고 몇 억을 갖고 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괜히 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잖아 사장 창업주잖아 아. 창업주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죠. 아, 지부가? 네. 야. 그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그 아들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재산 분쟁 얼마나 전에 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론 네.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뭐 하나인가 둘인가는 아버지 편이고 하나는 또 엄마 편이고 이런데 그 엄마 편인 아들이 아버지한테 들이밀면서 비리 내가 까발리겠다. 아. 당신은 아버지는 쉬면 안 된다. 계속 일하셔야 된다. 왜? 돈 긁어 와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지교회에 가서 그렇게 몇 억씩을 받아오더라. 그러니까 조용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조용기냐? 재산이 한 조는 된다고 해서 조용기래요. 재산이 그러니까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다 어디 다 해외에 있겠죠? 아마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뭐 무슨 스위스 계좌니 이렇게 갔을 확률도 제가 볼 때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명성교회 김상화 목사. 네. 전국에서 부동산이 뭐 최고 많다 뭐 이런 그 PD수첩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PD수첩에 제가 실은 좀 이렇게 사전 인터뷰하고 그 촬영에 대한 그 제작에 대한 가이드를 좀 나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결국 그게 다 세습은 돈 문제다, 돈 때문이다 이렇게 네네. 했더니 네네. 역시 그 PD수첩 PD들이 공중파 PD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 각 지역의 전국에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냈어요. 부동산이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돼 있는데 교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어때요?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아주 그 이거는 법정에서도 밝혀진 사건인데 그 비자금 김상훈 목사 가지고 있던 비자금이 한 1,000억대. 1,000억이요? 야. 1,000억. 1,000억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각 해마다 쌓여진 잉여금이죠. 교회 잉여금인데 재산이죠. 어떻게 예, 보면 예. 예. 그걸 이제 거의 비자금처럼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본인이 관리를 안 하겠죠. 그렇죠. 관리하는 뭐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무슨 장로 오늘 한 5시쯤에 보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보자 그랬겠어요. 그 돈이 어떻게 잘 굴러가고 감사. 있는지 그렇죠. 둘만 이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2시경에 자살을 했어요. 왜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1,000억대 된 돈이 800억으로 줄은 거예요. 200억을 해먹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깨끗하다. 내가 먹은 건 아니다. 아마
뭐 주식이든 뭐든 이렇게 하다가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지 않았을까. 비장 갖고 재투자를 해갖고 좀 벌어보려다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맡겼으니까 본인이 이제 더 굴려서 이렇게 해보려다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됐겠죠. 서로 뭐 얘기는 됐을 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뭐 명성교회는 뭐 누구 또 다른 사람도 한 명도 그 목사 관리하던 목사도 자살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교회 안에 그렇게 큰 돈들이 끼니까 사람 생명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결국은 여기도 돈의 어떤 그 이권이 개입되니까 결국은 네. 세력들이 생기는 거고 네. 또 밝히려는 자들과 숨기려는 자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교회는 뭐가 문제냐? 이제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네. 교회 요직 장로들을 요직의 장로들을 자기를 지지하는 장로들을 요직에다 줍니다. 교회 요직. 똑같구나. 그렇죠. 늘 똑같죠.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끈을 이미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한 10만 명 모인다 쳐봐요. 뭐 요즘 10만 명까지는 안 모이지만 만 명만 모여도 주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이렇게 우리 프린트 만드는 주보 예배 순서 이런 거. 주보를 만든다고 해도 그 교회 장로한테 줘. 네.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교회 모든 인쇄물 이런 것만 해줘도. 심지어 사랑의 일감 몰아주기. 예, 그렇죠. 예. 기업에서 쓰는 예. 일감 몰아주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 꼼짝 못하게. 그러네. 예. 와, 쉽네. 자기 사람 만드는. 네. 교회는 구조가 엄청 쉬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때 서초동에서 집회할 때, 제가 그때 그 발언할 때도 저 검찰청과 저 뒤에 있는 교회, 그 사랑의 사랑 교회. 예. 그 사랑의 교회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장로들한테 1층에 무슨 뭐 커피숍이니 뭐 이런 거를 줘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아니고 독점권을 군사했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비리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밥줄인데. 지도 비리를 저질러 같은 그렇죠. 공범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그런 짓을 교회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그러느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일부 대형 교회나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비리들이 발생해서 여러분들 혹시나 저희가 종교를 너무 비판한다 그래갖고 모든 종교를 얘기, 모든 성직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신교들이 많이 부패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히고자 이 방송을 준비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면 네.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어떻게 보면 주 비판을 하는데 네. 작은 교회들도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다라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건 간에 네, 우리가 예. 기본적으로 큰 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네. 작은 교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실상은 그러지 않다라는 우리 네. 목사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도 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대형 교회는 뭐 이렇게 권력이 모이고 그랬으니까 돈이 모이고 했으니까 부패했다 쳐. 네. 하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가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독재처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독재는 아니지만 네네. 독재처럼 뭐 돈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하다 보니까 감시받을 사람이 없네 오히려. 그렇죠. 가장 크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 유학을 보내거나 뭐 이런 돈도 다 교회 헌금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그 교회가 작으니까 오히려 견제 세력이 없네. 그건 당연하죠. 작아도 그 작은 일명 알짜네. 그렇죠. 어찌 보면 작은 교회의 헌금의 많은 부분이 교회 목사님을 거의 이렇게 뒷받침해야 하는 뭐 생활비를 드리는 건 저는 나쁘지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당연히 생활비는 거죠. 있어야죠 네. 사람이. 그런데 뭐 직업인데 심지어 유학을 보내거나 그 작은 교회들도 그러니까 제가 대학 4학년 때인가.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이제 전도사처럼 산 적이 있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은 영주권자였어요 미국. 그러니까 이분이 한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아니고 영주권자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 미국 사람이 왜 한국 와가지고 목회를 하냐고. 선교사인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목사의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하면 진짜 민망한데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야 될까?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라는 게 사람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네. 그렇죠? 믿게끔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의 안식처가 되는 좋은 장소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믿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오우, 멋있죠. 성경을 믿고 네. 예수를 바라보며 하느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인데 네. 목사님을 믿어요. 그렇죠. 이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신도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네. 요즘 교회를 가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목사님을 믿게 돼요. 네. 그거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실은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한 게 종교계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 카톨릭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문제고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성직, 그러니까 개신교는 냉정히 보면은 성직자라고 하면 안 돼요. 내부에서는. 그냥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이고 그 중에 교회 리더일 뿐인 거예요. 아, 어차피 형제 예수님이 네, 바라볼 네, 때는 네, 다 네, 형제 네. 자매들. 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했던 성경 구절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성경 그 종교 개혁의 근거였는데 이게 지금 뭐 개신교에서 카톨릭 막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교황이 있다 어쩐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황은 특히 대한민국에는 교황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저 강남에도 하나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고 다 있어요. 개신교 목사들이 교황처럼 교황보다 더한 짓을 해. 그리고 지금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얼마나 훌륭한 그 이 훌륭하게 살아오시기도 했고 훌륭한 얘기들 많이 해주십니까? 근데 개신교의 목사들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성도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러니까 가난한 그 마을, 가난한 동네의 목사들도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아, 참. 네. 그러니까 왜 했느냐 도대체? 왜 신도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돈이 환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네. 왜 하느냐 목사를 도대체 돈 때문에 하는 거냐. 이렇다면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거죠. 야, 이거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그러면. 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그 이건 어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럴까? 아, 목사님들 진짜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인간들이? 진짜 목사님들 제대로 된 목사님들도 있어요. 있죠. 예, 많이 예. 계시는데 네. 이렇게 타락한 목사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네. 아무리 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돈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개신교의 신앙에서는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 신앙 안에서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실수를 한 번을 할 수 있죠. 내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한번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회개를 해야 하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원상 복귀시켜야겠지만 예, 예. 목사들이 계속 그런 짓을 해. 그러면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믿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정말 하느님이 네. 바라보고 그렇죠. 있고 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네. 하나님 두 눈 뜨고 보고 계시고 나중에 짓을 하려고 해도 네. 멈춰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은 안 보이니까 그렇다 쳐. 지금은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게 신앙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짓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 그 신도들에게는 하느님을 믿으라 그러고 정작 네. 본인이 하느님을 안 믿는 거네. 안 믿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네. 제가 내린 결론이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쁜 새끼야. 지도 안 믿으면서 네. 신도들한테 믿으라 그러면서 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십일조를 내고 헌금을 하십시오. 이거네. 그런 거 결국 그거는 그런 꼴이 된 거죠. 안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러네. 네. 믿는 게 아니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저라고 돈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라고 무슨 뭐 예쁜 여자들 눈에 안 들어오겠냐고. 그러나 절제하는 게 성직자죠.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왜? 일단은 목사로서 자기 자존감,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죠. 참는 거죠. 그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네.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한테 심판당하고 네. 사후생활 내가 그럼요. 죽어서도 하나님한테 죄값을 치르니까 그럼요. 예. 그게 무서워. 그게 어떻게 보면 성직자로서 내가 어떤 유혹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절제하고 참고 네. 그게 성직의 길인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신학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네. 안 믿어요. 하나님을 파는 거네.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장사꾼들이네.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예. 채우고 자기의 배를 예.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돈 벌고 싶어서 하나님을 파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써주신 것 같이 사업을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 적당한 뭐 어떤 아이디어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아갖고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후려치는 게 쉬워 보여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결론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 사기치는 걸로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자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면 되고 그렇죠. 권력을 잡고 싶으면 정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냐는 거죠. 권력을 잡으려고 하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업을 하면 돈만 가질 수 있고 정치를 하면 그 권력만 가질 수 있는데 목사를 하면 돈과 권력을 다 가지니까 빙고 두 개를 다 갖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욕심이 많은 거네. 아 일단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은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못 대하니까 권력을 잡는 것이고 예.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니까 부를 측정하고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목사만 한 게 없구나. 그렇죠. 정치인들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오히려 목사님 선거 때만 찾아가고 그래서 목사 전에도 말씀드린 안수기도 한번 해준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명박이 같은 애들 대통령인데도 청와대 예. 불러갖고 그때 안수... 조찬 기도한다고 무릎 꿇리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야, 그러네. 얼마나 폼 납니까? 대통령을 내가 안수기도 했다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세금을 내버릴래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도 그 장부가 세상에 공개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세무조사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차,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찰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검찰은 개혁이라도 되잖아. 그렇죠. 개혁이라도 할 수 있지. 어, 검찰은 개혁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목사들은 종교개혁은 정말 어렵거든요. 아 진짜 이게 과거에도 어렵구나. 여러분들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종교를 이게 어떤 썩어빠진 폐단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과 그 반대파들과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한 기득권들의 싸움이 결국은 종교 전쟁으로 번져갖고 그렇죠. 네. 양민이 학살되고 전 세계의 전쟁의 시초는 사실 종교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의 필요 또 어느 정도의 필요를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 뭐 우리 꼭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돈에 미쳐 돌아가서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뭐 저 자유한국당 보십시오. 결국 다 자기 이권 때문에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치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좋아 국민이지. 자기들한테 국민이 어디 있어요. 다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오케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총수님 늘 말씀하시는 거는 것처럼 진짜 그 외놈들 아닙니까 외놈들. 외국가 왜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야 진짜 요 내용이 좀 눈에 띄어요. 목사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인가. 네. 이거 좀 어떤 내용이죠? 아 이건 이제 두 번째로 좀 다를 주제인 것 같은데. 목사들은 사회 부적응자인가. 그러니까 이게 목사. 네임택 좀 넣어주시고요. 목사들이 일단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목사들의 학력 수준입니다. 학력 수준. 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를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이 있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목을 하던 시절에 대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만 군목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메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단이겠죠. 한 10개 정도 교단이 됩니다. 뭐 워낙 많은데. 그런데 그 학교에 입학을 하는 대학생 시절부터 입학을 하는 그 입학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총신대 졸업을 했고 총신대, 장신대 뭐 이 정도를 아주 그 신학계에서는 신학교 학교에서는 탑으로 보는데 뭐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의사나 뭐 사법 관련한 변호사나 판사나 이분들 얼마나 그 공부를 잘 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들은 특히 한국 교회는 한국의 목사들은 그냥 대충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학력 수준으로 목사의 질을 따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이분들의 어떤 그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창기에는 뭐 지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뭐 대통령을 다시 돌아서서 막 비판하고 이랬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분이 판단하는 눈이 흐린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일반 보수 신문에서 막 비판하는 이런 것만 듣고 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철학이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철학보다 그 위의 학문이 신학이에요. 최고의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한국은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 고교에서 공부 잘 안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야 너 신학교 나 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 학교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정광훈이 같은. 정광훈이는 뭐 대신대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평화나무에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네. 학교에 대한 것도 부정확하고 목사 안수도 어디서 받는지 부정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몇 개월 하고 뭐 야간 신학교 대충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까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알기를 하나. 서세원 있잖아요. 서세원. 네. 서세원이 그냥 몇 개월 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성경 모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설교하면서 나는 성경 잘 모르는데 뭐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기본 아닌가요? 성경.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잖아요.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요. 뭐 안내를 할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원래 공부를 해야 할 많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저는 제가 총신대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뭐 학위 받아서 들어가고 또 공군 군목도 했고 또 뭐 코스터라고 하는 데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나름 뭐 교계에서는 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실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학력 수준으로 놓고 보면 그럼 서울대 갔어야지. 근데 물론 총신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갈 만한 친구들도 신학교를 아예 어차피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력 수준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 예. 그게 저는 그런 학력 수준이라고 그런 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목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예. 안 하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네. 저거는 뭐 서울대를 갔을 때 그런 좀 우리 목사님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예. 저도 물론 이제 그 기준은 아닙니다. 저도 왜냐면 서울대생이라고 다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예. 서울대생이라고 이상하고 이제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그런 예. 말이 있었어요. 공군은 조종사들이 망치고 대한민국은 서울대생들이 망친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엘리트주의자도 아니고 네네. 저는 엘리트주의를 아주 거부하는 사람이지만 그 왜 그러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아주 어려운 학문이고 그렇죠.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것뿐이지 제가 엘리트주의를 지향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제가 보면 함량 미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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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어떤 자질이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의 길을 성직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네. 수요와 공급의 문제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교회라는 시장으로 보면 네. 이 사람들은 돈을 버기 목적이라고 하면 그렇게도 보고 또 이제 꼭 돈하고 연결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가 개발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요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도 아주 많았죠. 공급이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눠 먹기죠.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도 싸집니다.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목사가 돼요. 그러게요. 사시다 행시 뭐 그런 것들도 하나에 뽑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네. 무조건 졸업해갖고 시험을 보나요? 시험 보죠. 뭐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아주 자격증인 정식 그런 건가요? 그럼요. 정식 코스만을 이야기를 해보면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2년 내지 3년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7년을 공부한 다음에 거의 의사과정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아, 4년 네. 졸업하면 인턴 되고 그렇죠. 예. 또 하면 레지던트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전문의 시험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강도 그러니까 강의 도를 강의한다라고 하는 강도사 자격을 졸업을 하는 해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까지 합치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게 정식 코스입니다. 아주 그 상식적이고 정식 코스인 건데 문제는 그것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교단만 해도 한 학년이 몇 명이었냐면 저 공부할 때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그러면 우리 교단만 있느냐? 그 600명이 전부도 아니고 뭐 또 그 이제 대학 졸업 아니고 신학교 출신이 있는데 아무튼 그 다 합치면 거의 한 해에 우리 교단에서 한 만 명 가까이가 안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교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천 명에 만 명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해에 몇만 명이 목사들이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목사가 되고 너무 많이 목사가 되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6.1 전쟁이라고 너무 딱이 쉽구나. 네. 네, 신학대학만 나오면 네. 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시 보는 거나 의사고시 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도 못해가지고 빌빌거리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 시험도 못 보고 총신대 졸업해가지고 이것도 합격 못할 거면 하지 마. 의사들이나 저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에게 비교해봐라. 부끄럽지 않냐? 우리가 목사고 그 사람들은 몸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또 사람만 심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혼을 다뤄서 그 사람들 천국으로 보내니 어쩐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정도도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질문 있는 게요. 네. 저 뭐 여자 목사도 있어요? 있습니다. 나는 여자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 그게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교단은 여전히 안수를 안 주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그다음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자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신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요? 네. 근데 좀 진보적인. 왜 여자분들에게는 목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교리에 있는 거예요. 일단 진보적인 교단은 있는데 보수적인 교단은 허락을 안 해요. 왜요? 우리가 유교 사회잖아요. 그 유교 사회였던 것의 핑계를 성경에서 가져오는데 성경으로 가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라든지 아이라든지 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해서 이제 민주사회가 돼서 이 민주사회의 가치를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이 그때 시절에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여자를 인정을 안 한다. 이거는 참 여기서 엄청난 차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교회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거였네요. 예. 종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세상에서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회에서 제일 안 변하는 데가 교회고 하나는 군대다. 아, 교회고. 저는 군복을 한 9년이나 했습니다. 공군 군복을 9년이나 했는데 아, 정말 그래요. 교회와 뭐 군대는 뭐 당연히 뭐 굳이 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군대는. 군대는 그렇죠. 많이 좋게 실제로. 변하고. 네. 네,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짜 암담합니다. 왜냐면 군대는 그래도 위에서 이렇게 명령을 주면 뭔가 변하는 흉내라도 내잖아요. 우리 양인탄 목사님 네임택 좀 들어와 그러는데 왜 한 번 안 들어와요? 네. 아, 참 이제 교회 얘기할 때마다 참 네. 너무 이제 저는 속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은 제가 이걸 하는데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내 목사인데 나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돈에 좀 비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프로필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 얘기를 해야지 되나.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면 어떤 목사님들은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좀 여러 지금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자기 교회는 목사님은 어떤가라고 지금 다들 머리에 그리고 그렇죠.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인가요? 그 전에 좀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예, 말씀해 주세요. 왜 목사들이 예. 사회 부적응자인가 이런 얘기를 사회 부적응자. 아,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안 해본 것 같은. 안 했어요. 직업도 그냥 목사 신학대에 나오고 바로 목사 돼갖고 그냥 아 사회생활을 안 해봤구나. 사회생활을 안 한다고요. 지금의 구조에서는. 아. 그러니까 목사가 4년 졸업하 대학 4년 신대원 3년 군대 갔다 온 게 전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면 바로 교회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 자기네 교회 성도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까 총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총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을 보면 다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가 쉽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쉽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를 쉽게 이게 다 이게 세상에 대한 뭐 고생을 해본 적이 있다 양반들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가정을 가면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가 한참 들어서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정규 코스를 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될 거 많거든요. 네네네. 뭐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이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안 해서 물정을 몰라. 물정을 일단. 너무 쉽게 돈을 버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그, 목사가 되자마자 헌금과 11조가 주 수입이고 그러니까 네. 교회 그 성도들만 늘어나면 신도들만 네. 늘어나면 엄청난 뷰를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형교회 같은 경우가 그래요. 대형교회 부교육자 부목사를 하면서 뭐 한 달에 한 3,400만 원씩 받아요. 400까지는 안 되겠다. 한 300 몇십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300 몇십만 원 받는 거 많이 받는 거죠. 그 받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합니까? 물론 그 대형교회 부교육자들, 부목사들도 고생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고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 사회 밑바닥에서 정말 마트든 아니면 뭐 그 대리운전이든 택시든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고생인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또 인가 목사들 중에는 뭐랄까, 아, 좀 치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신앙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네. 끝까지 배반 안 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그러니까요. 신앙이 한마디로 하면 의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는 거고 사람하고도 의리를 지키는 거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들이 너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예, 지금 정말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최근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왔어요. 네. 아시죠? 그 예멘 난민이 왔는데 어떤 제주도의 한 조그만 교회가 그 교회 장로님이 좀 이렇게 돈도 많이 쓰시고 공장도 가지고 있어 이래가지고 좀 많이 주축이 되셨나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교회도 그 장로님 사무실 공간 그 해서 이렇게 그 교회도 그 장로님이 만드시고 이랬나 봐요.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멘 난민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분 이 예멘 난민들을 모셔다가 그 다른 공간에다가 그 예멘 난민들이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잠깐만요. 저 고강용이 짐 싸라. 네. 네. 그 고마우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 그 개신교에서는 제일 혐오가 동성애 이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도 예멘 난민으로 이슬람으로 얼마나 쌩 난리를 쳤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장로님은 그래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네, 목사님하고도 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이 목사가 그 동안에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너무 영향력이 크니까 예, 예.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 교인들을 싹 데리고 어디 제주 시내 가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차려버렸다는 거야, 다시. 신도 빼가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그 교인들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뭔가 이 장로님에 대한 뭐 비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또 들어보니까 또 우리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목사들이 이 짓을 이런 짓을 해야 되냐. 이 장로님은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그 나그네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을 돌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교인들이 불편하다고 목사가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나그네들 저 이방인들이지만 도와야죠.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솔라당 싹 빼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장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들은.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양희삼 목사님 프로필 좀 띄워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저는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 목사들이 왜 이렇게 비인간적이냐. 이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들이 가정을 깨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남편은 그 목사를 지지하지 않아.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와이프는 목사님한테 홀라당 빠져 있어. 마치 이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근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이 남편은 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목사님이 막 약간 좀 이제 그 왕노릇 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들었던 거죠.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홀라당 빠져 있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제가 나가려고 하니 함께 나가는 쪽으로 한번 와이프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해요. 이게 뭡니까? 가정을 깨트려요.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인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목사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우리 양희삼 목사님 프로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예배의 향기 대표. 좀 글자 좀 크게 해줘요. 예배하는 교회 담임 목사. 그 옛날 거 이거는. 안 고쳐놨던. 카타콤 교회 담임 목사 대표. 현재 카타콤 교회 담임 목사 대표님. 다음부터는 좀 크게 좀 써주시고요. 지금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미리 다 준비해 놓도록. 네이버에서 찾으신 것 같은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만 많이 하다 보니까 글자가 안 보이시죠? 다음부터 크게 만들게요. 미리미리 준비 좀 시켜놓을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 되냐. 그거를 좀, 왜 그러냐면 계속 그렇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럼요. 이 방송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종교 알아야 바꾼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시나 어떤 그 교회는 가도 되는 것이고 개선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렵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는 밥을 사줄 줄 아는 목사여야 된다. 밥을 사주지 얻어먹는 목사가 아니라 뭐 좀 달라는 목사가 아니라 뭐 좀 주는 목사. 목사들은 밥을 잘 안 삽니다. 왜? 성도들이 항상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사회 부정자라고 했냐면 사회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네가 한번 사면 내가 한번 사요. 한번 얻어먹었으면 사기도 하고 뭐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없어요, 목사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대접받는 그러니까 간단하고 아주 너무 이게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전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는 성직자 완전 예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걸 나눠줄 줄 아는 게 그 좀 성직자의 좀 미덕인데 무조건 얻어먹는다? 취접스럽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부정자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다. 아까 그런 다 연관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대접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 말은 대접 받으려고 하는 목사들은 피하시라. 뭐든지 대접 받으려는 목사는 피해라. 두 번째. 두 번째는
돈 빌려달라는 목사는 피해라. 그거 뭐 그걸 목사가 아니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돈 빌려달라는 목사들도 있죠. 막 신도들한테 돈 빌리고 그런 사기꾼들도 있고. 그거는 진짜 심각하죠. 문제지 그거야. 우리 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라이죠, 그거. 그렇죠. 네. 그 두 번째는 자기를 네. 내가 목사지만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목사여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들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네. 생각하는구나. 네, 네. 아.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밥도 안 사는 거예요. 아. 난 늘 얻어먹어도 돼. 아, 니들은 내가 항상 대접받는 사람이구나. 네. 아, 이 목사라, 그러니까 설교할 때나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평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럼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목사. 그렇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렇죠. 목사. 그렇죠. 네. 아. 항상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중에 그 사람들 이끄는 리더일 뿐인 거죠. 두 번째가 그거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밥 잘 사요. 그러니까 밥 잘 사는 사람 왜 그러냐면 네. 그 이 목사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똑같아요. 인간 그럼요. 아, 목사도 인간이지. 네네. 목사를 신으로 생각해서 하도 하는 짓이 신적인 존재 같아요. 이 사람이 어디 다니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이는데 네. 어디 가서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총수님한테 밥 한 개 사겠다 그랬잖아. 아니 저는 또 얻어먹는. 아니 그래도 목사한테 한 밥 한 번 얻어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아니, 싫어요. 네. 누가 그 낯가려요. 네. 목사한테 얻어먹는 사람 없잖아. 특히 목사님이랑 밥 먹으면 예, 어려울 것 같아요. 밥알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예. 저는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럿이 먹어요. 여럿이 먹으면 먹어요. 아 먹어 예. 좋습니다. 그것도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도가 뭔가 숨겨져 있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는 예를 들어서 뭐 은근슬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막 그 교인하고 친한 척을 해. 왜 하려고 할까? 이게 그쪽에서 보여야 돼.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헌금 좀 많이 내. 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 밥을 사긴 샀는데 그렇죠. 좀 있는 사람들 나는 이거 그 목사님 저거가 있어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한테 밥 사면서 네. 자기의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나쁜 접근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헌금을 못하고 십일조를 네. 못하는 네. 일반 평신도들한테 그렇죠. 어떤 네. 집사나 권사들한테 밥 잘 사는 인간들은 네. 오히려 저는 안 좋게 보이고 맞아요. 네. 굉장히 교회는 매주 오시는데 좀 그 좀 누가 봐도 좀 할 약자나 그렇죠. 그 좀 힘들게 사시는 그렇죠. 분 그런 분들에게 밥을 사시는 그래야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죠. 그래야 사랑을 베풀고 네. 나누는. 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모여갖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네. 네. 저는 밥 무조건 밥 잘 사는 것보다 네. 평신도에게 밥을 사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집어넣은 거죠. 그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의도가 그렇죠. 투명해야 된다. 그러네. 네. 나쁜 놈들 많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의 목사의 치부고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종교 방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의 눈으로 좀 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한 2천 명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니까 이런 쉬운 방법으로 좀 봐야 되겠더라. 밥도 사고 그리고 자기를 늘 똑같이 보려고 하고 왜냐면 카톨릭의 사제가 아니니까요. 요즘은 카톨릭 사제들도 신부님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목사가 그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다리 아픈 데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그냥 쉽게 네. 쉽게 예, 그 의자 갖다가 앉죠.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양해삼 선생님 카타큰 교회가 위치가 어디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장소를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에 정리를 해서. 교회가 없어요? 아니 교회는 있죠, 있는데. 아 거기 신도들 오는 교회 없냐고요? 있죠, 저희들도 있어요. 어디예요? 그거 좀 홍보 좀 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민주시민교회를 시작을 해야 하니까 민주시민 촛불교회 예. 시작을 해야 하니까 파주에다가 지어주세요. 남북 그러니까, 통일되면 여기가 최고의 저거예요.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파주는 달랑, 지금 당장은 너무 멀어. 일단은 힘을 좀 모아야 돼서 서울이나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 수도권이라면 서울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이 없잖아. 그래서 실은 이제 넘어가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서울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아, 그래도 일단은 교회가 이 1호 교회가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교통도 안 좋고 막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차 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들이 좀 그걸 잘 찾아가지고 제일 좋은 세금 안 내잖아요 교회는. 세금은 안 내지만 건축비는 들죠. 그 땅값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주변 한 평당 만약에 3천만 원짜리 땅이야. 네. 그러면 교회가 살 때는 더 싸나요? 아니요, 똑같죠. 그 사람들 교회 넘어가는 거 그 사람들 싸게 산 땅이잖아요. 근데 시세 올라가면 그대로 파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겠죠. 야. 근데 종교 부지가 있기도 하고. 종교 부지. 그러니까 좀 더 종교 부지는 뭐, 종교 부지로만 써야 되니까 그런데 종교 부지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요. 네. 종교 부지를 사는 게 싸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종교 부지 얻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아, 그거 네.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그, 교회는 실은 뭐,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니까 사람이 교회거든요.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아, 좋게 줘야죠. 네, 물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개척 중수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시면 예. 우리 개국봉 카페에서 예배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 일요일 날? 예. 그러세요. 예. 나중에 이제 2월 17일부터는 이제 계실장이 일요일도 나오니까요. 계실장은 월화수목 금금금이니까 일요일 날 여기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예. 최대한 우리는 이제 여기 스태프들이, 마이크만 있으면 되죠. 최대한 스태프들이 그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이크만 하나 그 저희 있어요. 그 밖으로 들리는 마이크. 네네네. 그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뭐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모여서 제가 이제 카타콤 교회를 해보면서 나름 시행착오라든지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그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적용시키면서 아니 개청수님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성공을 해야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뭐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저는 흐지부지는 안 하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네. 진짜 민주시민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교회 네.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총수님 만들어주셨는데 개총수님이 교회 1000만 원 낸다 그랬잖아요.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시잖아요. 이건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운영 같은 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여기 개국본 운영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교회에 대한 것은 또 제가 해야 할 몫이고 또 모인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일 테니까 그걸 이제 모여서 예배를 일단 드려보자. 그래서 2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여기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그럼 이거를 치워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단상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어떤 게 좋아요? 그 단상까지 필요 없고 저기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 디테일한 거는 뭐 나중에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저쪽에도 우리 카페 공간도 있고 하니까요. 저거는 저희가 교회 한다 그러면 밖에다가 해놓고 의자만 쫙 깔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 소망은 그겁니다. 우리가 민주시민교회가 잘 성장해서 민주시민 단체들도 지원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교회나 민주시민 촛불 교회나 잘 살리세요. 뭐 남의 뭐 지원할 생각을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양인삼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네. 어떻게 보면 성직자로서의 엘리트 길을 걸었는데 왜 종교가 이렇게 세상에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제가 좀 단순하게 물어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왜 남들같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대형교회의 목사가 돼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돌을 맞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나선 거죠? 일단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물론 저도 편하게 살고 싶고 뭐 남들처럼 번듯한 교회에서 폼 잡으며 살고 싶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목사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목사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읽어봐도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라든지 자한당처럼 저렇게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저도 지금 한 7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난도 하기도 하고 뭐 왜 비판하냐고 하기도 하고 베레벨 소리도 다 듣기도 하는데 그러나 제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예. 뭐 개총수님도 비슷하지 않으시겠어요? 개총수님도 생각해 보시면. 전 자유한국당이 너무 싫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외국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땅이 그냥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읽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니야. 아무래도 저렇게 대형교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렇게 지금까지 제가 비판했던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피 빨아먹는 그런 목사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또 저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셨는데 어떻게 기득권 세력의 편에 붙어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없었다고 해야 될까 제 스스로가. 그 좀 하나 단순한 거 좀 물어보면요. 네. 교회를 가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하느님이 나 살렸다 그래요? 네. 어쩔 때는 예수님을 찾고 어쩔 때는 하느님을 찾는 그 차이를 좀 알고 싶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어쩔 때는 하느님을 살려놨다 그러고 네. 기도할 때는 예수님으로 기도는 예수님한테 하고 네. 위급할 때는 하느님을 찾고 네. 어떤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진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네. 이 땅에 오셨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네. 난 진짜 몰라서 묻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이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죠. 예, 예.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은 아닌데. 그럼 어쩔 때는 사람들이 네. 기도는 예수님한테 하고 네. 무슨 있으면 하나님 아이고 뭐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에서는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말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성령이 있다 해서 삼위일체인데 성령이 포함되는 거죠. 예, 예. 성령이 있다. 보이지 않는 여기도 성령이 보이지 않는 이제 도우시는 분 그렇게 성령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때문에 우리가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신약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죠. 네. 저는요 여러분들 저희가 종교 알아야 바꾼다는요 대한민국 개신교를 저희가 없애자 아니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네. 분명히 타락한 교회도 많고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이런 종교인 성지 예수 목사님들 스스로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비판을 하는 것이고 혹시 저희 종교 알아야 바꾼다가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혐오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 보다 좋은 종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네. 종교 알아야 바꾼다라는 프로를 만들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느덧 시간이 벌써 좀 듣다가 너무 재밌어갖고 대형교회도 문제고 어떤 작은 교회도 문제고 일단 오늘 핵심은 제가 들어보니까 자질없는 목사들이 많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 거 어떻게 참 문제점이 공감도 되고 그러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양이삼TV 네. 양이삼TV에 대해서 홍보도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양이삼TV나 아니면 그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는 어떤 거죠? 다음 주는 어떤 오늘 이번 주는 목사들을 믿지 마세요. 오늘 네. 참 좋은 내용 같아요. 네. 자질없는 목사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제목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네. 언제 가요? 잠깐 그럼 스포를 하자면 천국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네. 천국이다?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네. 서로 나누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그렇죠. 천국.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주사회가, 민주시민이 지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 정광훈.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훈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인간들은 진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민주사회, 민주시민의 가치는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성경의 신앙과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양의삼TV 홍보 한번 하십시오. 네. 우리 시사타파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한 천 몇백 명 정도가 이렇게 오셔서 구독을 많이 하시고 또 밤마다 오셔서 저희 라이브 할 때마다 댓글로 함께 참여하시는데요. 좀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만 명 안 됐는데 만 명 늘었다니까요. 오, 진짜요? 네. 만 200명입니다. 지금. 오, 네. 더 많이 눌러주세요. 양의삼TV.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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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다 하지 못하는 그 이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또 사회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민주시민교회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집카페로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한번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지도 보고요. 네, 그렇게 한번 민주시민교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교회를 하게 되면 네.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촬영진이 못 칠 수도 있잖아. 아, 촬영진은 그래서 출근하시면 안 되고, 예. 저희가 일단은. 촬영진이 있나요, 혹시? 기술력들이? 아, 뭐, 많지는 않은데. 이거 저희가 장비 이걸 하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에 이제 하면 있을 수는 있죠. 이거 그러니까 영상, 그 우리 그. 저희 직원들을 일요일까지 출근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아니면 저희가 한 대로 중계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아, 그러셔도 되실 거예요. 네. 켜놓기만 하면 되는데. 네, 네, 네. 그러면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최대한. 나중에 한번 조정해 보시죠. 최대한 저는 우리 그 직원들에게 부담을 드리면 안 나중에 한번 좀 조정해 보시고. 네. 다음 주 내용. 네. 양의삼TV 오늘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모르겠어요. 10시. 아,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한데. 우리 양의삼 교수님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민주시민 촛불교회 네. 만들어지는 날까지 저희 한번 노력하고 종교가 이제 진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습니다. 검찰 바꾸고, 언론 바꾸고, 정치 바꾸고, 그 다음은 교회다. 아니 종교다. 아 빨리 그럼 빨리 좀 교회 하나 만드세요. 네, 좀 네. 제대로 된 양의삼 목사님이 하는 교회. 아 근데 나 궁금한 게요. 네. 교회가 왜 경매로 나와요? 교회가 왜 빚이 있어요? 교회도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운 왜냐면 아니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교회도 대출을 해줘요? 빚내서 지은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교회를 왜 대출을 해줘요? 뭘 믿고? 교회는 성도들을 담보로. 그니까 나 그게 이해가 가잖아. 교회가 뭐가 있다고 대출을 해주냐고. 11조 하잖아요. 신도들이 헌금하잖아요. 신도가 그게 헌금이 신용평가예요? 네, 신용도들이 헌금하잖아요. 난 아까 교회가 경매로 나왔다 그러길래 네. 교회가 왜 빚을 지지? 네, 빚을 내서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배당을. 그러니까 그걸 갚으면 괜찮은데 못 갚았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빚만 갖고. 아니, 빚을 내는 건 좋은데, 그게 은행에서 이 교회는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 그 기준이 그 신도수예요? 뭐, 땅도 있겠죠. 그 땅에 대한 것도 있고. 땅에 대한 것도 땅의 있고. 땅의 이름은 이해가 가요. 그럴 텐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다. 왜 제가 이게 종교 알아야 바꾼다를 제가 진행하는 게 재밌냐면요. 좀 네. 어설프게 알면 재미없어요. 네. 나 아예 모르면 재밌어요, 이게. 네. 질문이 아주 독창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교회는 왜 경매가 들어와요?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 무슨 어떤 그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목사들 사회 부적응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안 해보니까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막 빚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은행은 뭐 이렇게 은행하고 이렇게 잘하면 관계 잘 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교회를 짓는다고 예배당을.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이 목사님도이나 어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냐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서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주 일주일에 한 20만 원씩 한 달인가 그 교회에다가 작은 교회인데 20만 원씩인가 보내더라고요. 네. 근데 추석 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는 배가 와요. 그리고 엄마만 왜 이걸 받아오냐라고 했더니 저희 누나가 어머니 대신 그 교회에다가 보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배가 저희 어머니한테 올 게 아니라 좀 평신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오시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아무래도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는 또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네.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라고 해서 100% 다 잘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인데. 저도 그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네. 없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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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측면은 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당연히 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하는 분들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아니, 없겠죠. 아니 그거는 네.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참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쨌든 다음 주 제목 제가 좀 까먹었어요. 또 뭐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평소 살아있을 때 정말 사랑을 나눔하고 우리 시민들과 주변과 같이 나눔의 삶을 사는 게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자체가 천국이다라는 네. 내용 같은데 또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늘 종교 알아야 바꾼다 2회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오늘 양희삼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